안녕하세요. 저는 원장 김성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광대 수술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라서 밀어넣어주는 수술이거든요. 광대뼈가 그렇게 커다란 구조물은 아니거든요. 얇고 작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앞부분에서 자르고 이 뒷부분에 잘라가지고 이 자체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새로 붙여주는 수술이거든요. 뼈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여성분들 뼈 두께는 대부분 3-4mm고요. 남자분들도 5mm를 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한쪽에 한 3에서 5mm 정도 축소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시는 게 맞고요. 그 정도 이상을 줄이는 거는 가능은 한데 구조적으로 약간 무리를 줄 수 있고 나중에 이런 튼튼하지 못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이제 맨날 앞광대, 45도 광대, 옆광대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. 이제 해골 모형을 보면은 여기 앞에는 광대 앞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있어요. 흔히 부비동이라고 하죠.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, 축농증이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앞쪽에는 공기가 차 있고 앞쪽 뼈는 진짜 한 1mm 정도 내외에 되게 얇은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줄이거나 깎아내거나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뼈가 두꺼워지는 부분이 요 눈꼬리 정도 되는 요 45도 광대에서부터 두꺼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대 축소술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앞광대는 불가능하고 45도 광대부터 요 옆광대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줄일 수 있고요.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뼈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 3에서 5mm 정도 45도에서 옆광대로 줄일 수 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